안녕하세요. 회전 못하면 100%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학원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제가 새로운 코너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즉, 팝송에서 찾아보는 구문독해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그 팝송을 통해서 그 안에 구문독해에서 배우는 문장의 구조가 과연 얼마나 나와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I have a dream.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꿈을요. 뭐 아바라는 그룹이 부른 노래인 것 같아요. 이걸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뜻이죠. 근데 우리 구문독해에서 배웠잖아요, 여러분. 명사 콤마 이렇게 명사가 나온 거예요. 동격입니다, 동격. 나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즉 노래를. 자, 명사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 해석 어떻게 한다? 뭔말 할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다시요.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근데 지금 이 문장이 여러분 비문법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문법적인 문장으로 좀 이렇게 바꿔 보았습니다. 그 문장이 바로 이 문장인데요. 자,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노래를, 어떤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이 and 뒤에 나오는 이것이 앞에 나오는 to 부정사 to sing하고 이거하고 병렬이 돼야 돼요. 해석해 볼게요. 노래를, 그리고 노래를 가지고 있어요. 부를 수 있는,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내가 대처하도록 anything, 어떠한 것을. 자, 우리 help라는 동사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 한번 배웠잖아요. 지각 사역 수동, 지각 사역 해석의 특징, 뒤에 나오는 목적어, 이걸 늙은이가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을을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더라. 그래서 이거 해석 다시 해볼게요.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내가 대처하도록 anything이 어떠한 것을 또는 모든 것을. 이번 문장으로 갑니다. if요, 접속사 나왔죠. 네가 만약에 본다면, wonder는 여러분 놀라운 것, 다른 말로 기적 이런 뜻입니다. 자, 네가 만약에 본다면 놀라운 것을. fairy tale인데 여러분 fairy가 원래 이게 요정이라는 뜻입니다. 요정이. 근데 이건 이제 요정들이 나와 있는 걸 동화라고 그러죠. 아이들이 읽는 동화요. 다시요. 네가 본다면 기적을, 동화의, you can take요. Take the future. 그럼 너는 미래를 가질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 나 미래가 없다. 막막하다. 아니야. 미래, 네 한번 꿈을 한번 가져봐. 너 미래는 밝을 거야. 너는 가질 수가 있다. 미래를. 비록 네가 실패할지라도. 이 글의 주제가 지금 뭐예요? 이까지만 딱 읽었는데요. 미래에 대하여 어떤 것을 포기하지 마라. 희망을 가지고 꿋꿋이 뭔가를 해보자 라는 지금 이까지의 내용. 3번입니다. 원래 believe가 여러분 믿다 이런 뜻이에요. 믿다. believe는 뭣뭣의 존재를 믿다 이런 뜻이에요. 자, 나는 믿습니다. angel. 천사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금방 설명했던 게 또 나왔어요. 명사, 콤마, 명사, 동격이다고. 뭐요? 뭔가, 어떤 것. 좋은 어떤 것. in everything. 모든 것에서. 어떤 것? 내가 보는. 자, 밑에 문장으로 한번 제가 문법적인 문장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자요. 자, 나는 믿습니다. 천사를. 명사, 콤마, 동격. 어떤 것? 뭔가 좋은 것을. in everything. 모든 것에서. 어떤 모든 것이죠. 관계대명사가 나왔잖아요. 가르쳐야 되겠죠.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어머 두 번째 동사가 없으면 끝까지 이렇게 가죠. 니은으로 끝나게. 내가 보는 모든 것에서 뭔가 좋은 것을 믿는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지금 이런 뜻이잖아요. 자, 다시 갑니다. 그 다음 문장으로 갑니다. I believe in angel. 나는 믿습니다. 접속사 웬 나왔잖아. 뭐뭐 했을 때 내가 알 때. 뭐 지금 이 문장도 한번 이 문장으로 한번 쪼개서 한번 봐볼게요. 이 문장 지금 이게 I 주어 동사, 그 다음에 time이 주어고, 이 다음에 is가 동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배웠던 접속사 대신 지금 이 문장에 생략이 됐단 말이야. 이 문장 해서 다시 해볼게요. 자,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천사를. 이 천사가 가르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거잖아. 이거 뭔가 좋은 것. 그렇죠? 내가 알 때,
시간이 적절하다라는 것을 나에게, 즉 나에게 알맞는 시간이 딱 왔을 때 보면 I will cross the stream. 나는 건널 것입니다. The stream 뭡니까? 이때 나온 stream이 강이죠. 강. 강. 나는 건널 것입니다. 이때 이 stream이 상징하는 게 어떠한 역경이에요. 앞에 어떤 큰 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가만히 기다리다가 내가 나한테 딱 알맞는 이렇게 때가 왔대. 그럴 때 나는 그 강, 역경을 건널 것이라고. I have a dream. 나는 가지고 있어요. 꿈을. 나는 가지고 있어요. 꿈을. 또 나왔네, 여러분. 이게 지금 뭐예요, 여러분? 명사, 콤마, 명사. 이게 동격이라니까, 동격. 지금 동격 문장이 지금 자주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꿈을. A fantasy. 환상을. 그 다음에 또 나왔네. 명사 뒤에 to 부정사. 뭔말 할 수 있느니에요. 이렇게. 어떠한 환상이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현실을 통하여. 자, 뚫어는 뭣뭣을 통하여, 뭣뭣을 뚫고, 이런 뜻입니다. 현실을 뚫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환상, 즉, 꿈을 가지고 있어요. 난 언젠가, 나 이 PT 구문독회 책, 난 이렇게 해가지고, 2천만 부, 5천만 부, 이렇게 팔릴 것이다. 2년만 열심히 해보자.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and, 그리고 자, my destination 나의 야 destination 그러면 목적지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목적은 만드는 것입니다. 이슨 꿈을 가르켜요. 꿈을 가치 있게.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콤마 ing 기억나요? 여러분 콤마 ing 뭐뭐 하면서 기억날 거예요. 밀면서. 근데 이게 약간 여러분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밑에 문장처럼 이렇게 수정을 한번 문법적으로 올바르게 약간 수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요. 나의 목적은 만든다. 나의 꿈을 가치 있게 밀면서 still another mile 또 다른 1마일을 더 밀면서 아까 그랬잖아요. 역경 강을 건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나 역경 이 강을 1마일 건너고 앞으로 또 어려움이 또 있어. 난 그 어려움을 향해 또 1마일을 가겠다. 또 나온다. 그럼 또 1마일을 가겠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다시요. 나의 destination. 목적은 만든다. 그것을 가치 있게 밀면서 또 다른 1마일을 나아가면서 어둠을 뚫고. 자, 뚫어 뭣뭣을 통하여 뭣뭣을 뚫고 어둠을 뚫고. 이건 뭐예요? 어려움이잖아. 이때 이 darkness가 상징하는 게 역경, 어려움, 고난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문장이 이렇게 똑같이 반복됩니다. 나는 믿습니다. 천사를. 뭔가 좋은 걸 모든 거에서 내가 비는. 비록 내가 지금 힘들지라도 적절한 시간이 오면 열심히 도전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면 언젠간 나는 내 꿈은 뭐죠? 펼쳐질 것이다. 이 정도의 내용인 것. I have a dream이 유튜브에 많이 이게 나와 있겠죠, 여러분이. 저작권 문제가 돼가지고 제가 노래는 틀지 못했습니다만, 여러분,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금방 해석했던 걸 여러분 이렇게 한글로 좀 써보세요. 한번 써보시면서 노래를 듣는다면, 그 노래에 대한 어떤 해석하는 능력이 좀 커지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다르게 해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에 아바의 I have a dream을 해석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